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러분 머리를 조금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될 에피소드입니다. 조금 머리를 써야 될 거예요.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쓰면 됩니다. 오케이. 자, 2의 캐럿이 있고, 그런 다음에 2가 있고, 다음에 더하기 2가 있다. 그러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6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로를 주겠습니다. 가로를 쓰면은 16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죠. 2 캐럿 2는 2의 4승이 2의 2성 해서 4 더하기 2 해서 6이 나왔고, 2 캐럿에다 가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문제 될거 아니에요. 가로부터. 그러니까 4가 나오고 해서 2의 4승 돼서 16이 나온 거죠. 그죠? 가로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먼저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먼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지우고 달러 사인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달러 사인은 어떤 의미냐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란 말이에요. 이 사인, 달러 사인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해라 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나올까요? 이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죠? 밑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16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L가 떴어요. 왜 L가 떴을까요? 그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이게 조금 머리를 써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게 하스켈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이 펑션입니다. 펑션이고 아규먼트로서 전달이 되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캐럿이라든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인넷 오퍼레이션이라고 했죠.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인넷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이것이 펑션으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가로로 싸줘야 되는 무슨 말이냐니까 2 더하기 2는 4가 됐죠. 이 더하기 자체도 펑션으로 빠져나와서 2, 2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이때 더하기는 펑션으로 역할하죠. 이럴 때는 앞에 가로로 딱 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4가 나옵니다. 안 그러고 가로로 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에러가 나옵니다. 이런 에러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캐럿이니까 앞에다가 가로를 이렇게 싸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 16이 제대로 나오죠. 그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 캐럿 가로로 싸주고, 그런 다음에 플러스 2 해주고, 다음에 3 곱하기 2 이렇게 해줘보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펑션을 레프트모스 왼쪽부터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요걸 진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요것도 펑션으로 지금 싸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요 플러스 가로로 싸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요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2의 2성은 있지만은 2의 플러스 2성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캐럿과 플러스가 동시에 어떻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진행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러가 뜨는 거죠. 엄청 긴 에러가 뜬대요. 그럼 만약에 플러스가 없이 그냥 2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죠. 그죠? 자, 다 지우고 조금 머리를 쓰면서 생각하세요. 이번 에피소드는 여러분 머리를 조금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2 캐럿에다가 다음에 이번에는 플러스 2를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3 곱하기 2가 들어있는 겁니다. 2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될까? 이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의미는 3 곱하기 2 이렇게 좀 떼놓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것은 펑션을 한다면 3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이 결과 값을 2에다 더하고 그 더한 것을 2의 제곱으로 해서 결과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했을 일은 아니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에러 오류가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1을 한번 묶어서 볼까요? 묶어주면은 3 곱하기 2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죠? 그런 다음에 플러스 2 해줘야 되는데, 이 플러스 2가 우리 펑션 어떻게 한다고 했었나요? 왼쪽에서부터 진행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L가 떠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L가 안 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달러 사인을 넣어주면 되죠. 그럼 달러 사인을 넣어주게 되면은 달러 사인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플러스 여기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 값을 여기다 넣어줄 거란 말이죠. 이 펑션의 아규먼트로 줄 거란 말이죠. 이거 지금 펑션이에요, 펑션. 펑션이니까 가로로 좀 묶어서 펑션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동작할까요?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동작할까요? 플러스 2에다가 3 곱하기 2를 아규먼트를 준다는 거예요. 동작할까요? 안 할까요? 동작하죠? 왜 안 해? 그죠? 당연히 동작하죠. 자, 다시 적어야 되네. 자, 이 캐럿입니다. 캐럿이고 달러 사인 들어가고 달러 사인 들어가고 다음에 플러스 2 들어가고 3 곱하기 2 됐습니다. 그러면은 256 동작 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죠? 이거부터 먼저 결정한 다음에 이게 다 값을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럴 경우에는 동작은 해요. 동작은 하는데 이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왜냐니까 요게 오른쪽을 먼저 할 거죠. 달러 사인 오른쪽이 이거니까 오른쪽을 먼저 하는데 먼저 시행되는 건 뭐죠? 펑션이잖아요. 이게 펑션. 아규먼트는 이 녀석이 왔죠. 그죠? 그러면은 요 결과값이 나오겠죠. 뭔가 2의 3승이 나오고 2의 3승을 곱하기 2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2의 뭔가로 캐럿을 씌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56보다는 훨씬 큰 어떤 수가 나오게 되겠죠? 볼까요? 1024가 나옵니다. 논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이유가? 논리가? 자, 만약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에 캐럿이 있습니다. 캐럿이 있고 다음에 달러 사인을 쓰고 2 더하기 2 그리고 달러 사인을 또 쓰고 곱하기 3 곱하기 3도 펑션이니까 이걸 준 거예요. 이게 동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먼저 실행을 시켜보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면을 멈추고 그죠? 일단 달러 사인 얘기 보니까 오른쪽부터 먼저 해야겠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달러 사인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야겠구나. 곱하기 3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죠? 곱하기 3이라는 것을 여기다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2 더하기 2 곱하기 3 되죠, 그죠? 그럼 2 더하기 2 곱하기 3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 값을 2의 캐럿으로 던져줘야 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될 것 같지 않아요? 될 것 같은데 왜 동작을 안 하죠? 이렇게 L가 뜨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